네, 시즌 3 스탠쇼. 깔끔한 진행으로 요즘 한껏 물오름 김태리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별로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기 때문에 김정민 해설과 박태민 해설도 함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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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네. 본인 스스로 깔끔한 진행이었다고 하니 네.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네, 집담 그 진행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육수가 그냥 온몸 막 굉장하셨는데 네. 깔끔하다고 하시니까 네. 역시 이게 바로 베테랑이시구나. 네. 역시 회로에 거듭할수록 더욱 깔끔해지시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자, 오늘 이 스타 행쇼가 시즌3에 접어들면서 코너도 새롭게 바뀌었는데요. 일단 그 코너를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오늘 그 총 3경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1부는 3대3 팀풀 대결, 그리고 2부는 1대1 유망주 대결이 펼쳐지고요. 3부에서는 3대3 스타 피구가 펼쳐지는데 네. 벌칙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특히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선수가 코칭 스텝에 딱밤이거나 뿅만 칠 때일 때 더욱더 파워가 강해진다는 거. 근데 오늘 역시 네. 그런 모습 볼 수 있지 않을까. 지난주에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죠. 최현성 코치가 그치? 딱밤을 맞기 전까지는 굉장히 온화한 미소를 지었었는데 바로 인상이 이제 굳어지면서 콜라를 강제로 네. 먹이고 싶다. 먹이고 싶다. 네. 저희가 이게 사실 그 공개된 내전이잖아요. 내전. 네. 한마디로 내전이기 때문에 여기 출전하신 분들, 특히 선수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맺힌 한을 네, 바로 이 스타행쇼에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역시나 그 지난주에 이어서 SK텔레콤 T1 못지않은 e스포츠 최고의 명문팀이라 평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팀을 모셨습니다. 누구일까요? KT 롤스터를 모셨습니다. 나와주세요. 차렷 경례. 우리 박수라도. 차렷 경례 소리 외에 네. 선수들이 오늘 힘이 든가 봐요. 차렷 하는데 저도 차렷 할 뻔했어요. 네. 자, 예, 지금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이 예, 이영호 선수를 포함한 바로 이쪽 팀이 이제 스타 팀이 되겠고요. 저희가 또 임의를 정했습니다. 새로운 얼굴들도 보이고 자 그리고 지금 명단이 나오고 있죠. 팀장 김대엽 선수를 필두로 주성욱, 이영호, 박순 그리고 또 강대경 코치의 모습까지 보였고요. 바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팀이 이제 행쇼 팀인데 네 김성대 팀장. 네, 김성대 선수는 팀장이라는 직함이 딱인데요. 너무 잘 어울려요. 와 진짜 네. 팀장 같아요. 그냥 아니 제가 볼 때는 네. 부장으로 해도 돼. 부장. 예. 자, 이렇게 팀이 결정이 됐는데 일단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너무 보고 싶은 얼굴들이었고 사실 그 지난 그 시즌까지 스타행쇼에 익숙한 또 이영호 선수도 있는데 단골 손님이죠. 네, 정경 선수도 있고. 네. 네. 유니폼이 바뀌었네요. 예. 새로 이적해서. 강경 코치. 네. 원래 이 또 방송하면 사실 또 강경 코치가 네. 옛날에 일가견이죠. 아, 일가견이 있었는데 온겜에서 오래 했습니다. 아, 네. 그렇죠. 10년 더 된 얘기고요. 네. 네. 일단 인사부터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강도경 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기요. 네. 전혀 강도경 코치 답지가 않아요. 아니, 세월에 네. 세월에 깎이고 깎여서 네. 아니 그 예전에 그 거의 한 10년 됐죠? 네, 10년 넘었죠. 그 네. 매일 하는 그 방송 생방송 있잖아요. 게임 네. 생방송 네. 게임 거. 그렇죠. 네. 거기 나왔을 때 이런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아, 그때는 먹고 살라고 네. 네. 컨셉 바꿨어요. 아, 지금 먹고 살만해요? 네. 회사에서 조용히 살라 그러더라고요. 시끄럽다고. 자, 이렇게 또 강도경 코치가 그 어떤 그 대회가 아니라 이런 거 예능 프로그램 나왔기 때문에 또 기대가 되고요. 자, 그 팀이 지금 스타팀, 행쇼팀이 이렇게 나눠졌는데 저희 해설자들도 네. 사실 그 지난주에 이어서 스타팀, 행쇼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정해졌다고 하거든요. 선수들이 원하는 해설자가 있다고 해요. 근데 거의 한쪽으로 쏠렸다고 해요. 네, 뭐 저는 자신 있네요. 거의 뭐 김정민 해설 쪽으로 쏠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선수들이 네. 저를 잘 안 찍더라고요. 근데 이영호 선수는 알 거예요.
저를 찍으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 네. 저 알잖아. 네, 전, 알잖아. 네. 그 느낌 알잖아. 네, 저 박태민 네. 찍었습니다. 근데, 아, 알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우리 그 김정민 해설 같은 경우는 KT팀의 그 거의 원조격이거든요. 아 그치. 잠깐만 다들 알고 계세요? 네. 아, 네, 모르는 사람도 어? 이, 새로운 우리 박승훈 군은 네, 아니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네. 와, 장난 아니었죠? 네, TV로 열심히 집에서 봤어요. 진짜? 그렇죠. 기억나는 경기가 뭐 있어요? 그 해병 팀? 노래하는 거? 노래하는 거? 그 해설하는 그 동영상 많이 돌아다니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그러면 지금 스타팀 스타팀에서 원한 해설자가 누구죠? 저희는 박태민 해설 원했죠. 아, 안해요 안해요. 저는 김종민 해설을 버렸어요? SKT T1 출신인데 일단은 박태민 해설이 네, 다른 친구들이 얘기해 줄 거예요. 저기 그 네 이유가 있을까요? 어, 뭐 설마 잠깐만요. 잠깐만요. 김대엽 선수. 아 어, 그렇죠. 왜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요? 김대엽 선수. 네. 그 김정민 해설이 아닌 박태민 해설을 지명한 이유가 있나요? 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네, 네, 솔직하게. 아, 네. 아 원래는 저희 팀도 김정민 해설위원으로 원했었어요. 오. 근데 네 행쇼에서 먼저 선수를 쳐가지고 아 어쩔 수 없이 먼저 뺏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박태민 해설이 해설을 참, 받았다.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 뭐 해설? 예, 집에 갈까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 오늘 자, 독하게 해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행쇼트에 네. 고강민 코치. 네. 어 김정민 해설을 먼저 그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아 두 분 다 진짜 좋아하시는 해설 분인데 네. 태민 형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봐왔어요. 행쇼를 아. 많이 봤는데 네. 꼭 그런 것 같더라고요. 축구에서 뛰지는 않고 야 너 일로 와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그런 스타일. 그래가지고 정작 자기 그늘에서 쉬고 있으면서 아, 그런 스타일이라가지고 저희는 또 정민이 형이 KTF에 또 오래 계셨고 야, 리들 잘해주시니까 네. 정민이 형을 먼저 뽑았어요. 그 확실히 이미지라는 게 TV로 보여지는 이미지라는 게 김정민 해설이 좋아요. 이미지가 아, 뭔가 아니, 좀 그렇게 좀 비꼬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네. 아니 아니 좋다는 거잖아요. 네. 약간 좀 방부제 냄새 나지 않아요? 아니 TV가 네. 무서워요. 그 보여지는 네. 이미지가 그죠? 그 이미지가 아닌 아. 것 같아요. 그냥 어. 아니 근데 그 이미지 그대로 아, 보여지는 박태민 해설도 있는데 아 저는 자. 이미지 관리 안 해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그러면 1대1 아니 3대3 예, 네. 팀 플레이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팀은 출전 선수가 누구인가요? 저 빼고 이렇게 3명. 아, 아 이용호 선수 빼고? 네 제가 팀 플레이 좀 약해서요. 이용호 선수가요? 네, 팀플 잘하던데. 저요? 신용이 없어요. 제 기억에는 아마 그때 1대3인가 1대2로 이겼었거든요. 나와가지고 팀플했을 때. 그쵸 맞아요. 아니, 자원, 네, 맞아요. 자원을 이렇게 다 해가지고 아, 모아줘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혼자서 다 끝냈었던 적이 있어요. 한 번은 팀플에서 네. 센터 병영을 했죠. 그죠. 맞아요 맞아요. 아, 시키지도 않았어요. 네. 본인이 한 거 이기고 싶어가지고 승부사. 그렇군요. 그 행쇼팀은요? 저희는 김성대 팀장님이랑 저랑 전태양 선수랑 같이 진짜 뭔가 굉장히 높으신 분을 친한층이네요. 네, 네, 그런 느낌이 좀 팀장님이랑 네, 그 팀장님. 회사의 어떤 그 네. 상사를 부르는 듯한 그 전태양 선수 네. 사실 이적 이후에 이렇게 처음이잖아요. 네. 어떤가요? 그 팀 가서 사실 좀 그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적응 괜찮은가요? 네, 워낙 그 기업 KT 기업에서 너무 후원을 잘해 주셔가지고 네. 좀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면 아~ 하루하루 식상하면 아, 이런 거 말고 아, 아, 너 아까 뭐 방송용이라고 잘할 수 있대 아, 그래. 말해봐 아니 그 제가 네. 제가 그 이 방송 전에 분장실에서 얘기 듣기로는 네. 그 전태양 선수의 헤어스타일이 좀 바뀌었잖아요. 머리를 네. 깎고 왔는데 팀원들이 그렇게 놀리더랍니다. 네. 근데 왜 놀렸어요? 이쁜데요? 아니 딱 자르고 왔는데 뭔가 좀 그 2000년도도 아니고 귀도 네. 컷을 아직도 하냐 뭐 머리는 여쪽은 없는데 왜 여쪽만 기냐 막 그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그 언밸런스하게 네. 깎는 게 이제 사실 요즘 유행이거든요. 아, 네. 그 팀원들이 트렌드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쁘거든요. 네, 잘 어울려요. 네. 누가 제일 많이 놀렸어요? 정말 심한 사람. 제일 처음엔 괜찮았거든요. 근데 네. 좀 그 놀린 사람들이
또 같은 지금 행쇼 팀이라 좀 아, 지금 왼쪽 네, 열심히 하고 싶지가 않아지네요. 야 과연 자 그러면 3대4 팀 플레이 경기 벌칙 있는 거 아시죠 다들? 아, 예, 예. 이 딱밤 딱밤들 맞아본 적 오래됐죠? 아 뭐 곧 학생 때 이후로 뭐 네, 이거 정말 기분 나쁘거든요. 네, 지금 딱밤 때리가 있으니까 반드시 어느 팀이 이길지 예, 기대가 되고요. 강경 코치 네. 사실 객관적으로 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지금? 객관적으로는 저희 팀이 이길 것 같아요. 이미 저 팀 원인데 네 근데 저도 맞나요? 네. 왜죠? 아, 이거는 플레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어차피 한 팀이기 때문에 네. 팀 전체가 다 맞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난 SKT전에서 최현성 코치는 앉아만 있는데 두 경기를 져서 두 번 다 벌칙 받았어요. 이거랑 말했어요. 네. 아, 그래요? 앉아만 있다 벌칙만 받았어요. 제가 하면 안 돼요? 아, 직접 플레이를? 그래서 직접 마지막 게임을 했어요, 네네. 그때. 자, 네. 이게 또 그렇죠. 이 강동현 코치가 갑자기 왜 긴장되죠? 선수 시절 말년에 네. 거의 그 이제 끝 무렵에 팀 플레이로 날렸잖아요. 그렇죠. 김영민 해설도 끝물에 팀플했죠? 아, 저도 끝물에 막바지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는 게 아, 좀 단어 선택이 좀 네. 아니, 그 끝물이라는 표현이 네.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거의 이제 그 끝나갈 무렵 아, 그건 뭐예요? 끝나갈 무렵에 팀플했잖아요. 네. 그 또 팀플이 끝물 나쁘지 않은데 왜요? 그죠. 끝물에서 빨아야죠. 역시 강동현 코치. 자 그러면 3대3 팀플레이 경기 첫 경기를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광고도 자 준비해 주시고요. 급 시작하시네요. 네. 뭔가 뭐 절차가 없네요. 그냥 바로 시작이네요. 아 이게 가르쳐줘도 돼요? 괜찮아요. 가르쳐줘도 돼요. 이게 되잖아요. 예, 옆에 저번에 영원히 오늘 좀 맞는데. 예, 그러니까. 아, 저를 가르쳐 줘야 돼. 특히 대협이. 지금 그 한 팀의 입장에서는 강경 코치가 봤을 때 그 소위 그 구멍이라 그러잖아요. 네. 가장 약한. 예. 걱정되는 사람. 불안하다. 네, 나오겠네 지금 TV에. 아, 예. 김대엽 선수가 좀 불안해요. 은근히 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팀플하면 뭐 오라가면 딴 데 갈 거야 아마. 자기하고 싶어요. 네, 자기하고 싶어요. 의외네요. 네. 겉모습에서는. 아니, 착한 척 장난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주성욱 선수가 말 안 들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 성웅이는 은근히 말은 잘 들어요. 네, 열심히 하고, 예. 행쇼 팀은 고강민 코치. 네. 누가 제일 불안해요? 지금 아까 그. 머리 깎은 것 때문에 살짝 내분이 있어가지고 괜찮겠어요? 괜찮. 그건 뭐 그런 거야. 뭐 제 머리 네. 아니니까 상관없고. 네. 태양이가 굉장히 불안해요. 이 친구가 그 지네어 있을 당시에는 굉장히 성적도 잘 내고 정말 성실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네. 와 보니까 이거 영 생활이게 대판이 들었네요. 아니 무슨 폭로전 같아요 여기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제일 불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고강민 선수에서 코치가 됐으니까 또 이제 그런 면들을 더 잘하지 않겠어요? 선수들한테 네. 이제 보는 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완전 코치는 아니고 플레잉 코치. 네. 플레잉 코치. 네. 아직 코치로서 영향이 다 안 돼서. 네. 자, 이거 정말 기대가 되고요. 어느 정도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준비가 완료되니까. 이제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준비됐나요, 여러분? 네. 예. 네. 자, 과연 네. 스타행쇼 시즌 3 첫 번째 KT 롤스터의 3대3 팀플 경기 스타 팀일지 행쇼 팀일지 지금부터 1인데? 시작하겠습니다. 우후. 정말 진짜 가르쳐줘. 네, 전태환 선수가 정말 많이 컸어요. 태난 나오면 공격 가르쳐줘. 맞아. 태난 나오면 가르쳐줘. 20살이 근데 누가 저기 이제 공격 골랐네. 이제서야 누가 골랐어? 그래 누가 치사하게 공격 골랐다. 아 누구야? 아니 누구야? 야 좋아. 누가 치사하게 공격 골랐다. 자 시작이 됐고요. 강민 골랐어 내가 봤을 때. 빨리 채팅. 나 아니야. 조용. 행쇼 2야 행쇼 2. 그냥 머리 얘기 좀 해줘. 야 우리 조합이 왜 이래? 짠해. 자 지금 이제 경기가 시작됐고 저 팀에 3대3 너네 플레이 경기 봐야 돼. 지금 후보 왜 한 번 해? 조합이 이쪽이 행쇼 팀이죠? 그렇죠 색깔별로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렇게 이제 파란색 계열이 야 너희끼리 빨리 오더를 해 같이 빨리 오더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측 계열이 행쇼 팀이죠. 아, 그렇죠. 네, 우측에 이제 행쇼 팀이 있고 아이디어랑 좌측에 스타 팀이 있는 거죠. 붉은색 계열이 이제 스타 팀, 파란색 계열이 행쇼 팀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별로 걱정이 안 되네요. 이영호 선수와 함께라면. 예, 이영호라면 저기 공중이 좀 가스적으로 바로 그 있잖아요. 가스죠, 뭐, 가스. 그냥 이영호 선수와 같이 하면 네. 이깁니다. 예. 네. 엄청난 그 승부 노리는 전략. 예. 승부에 있어서 오케이.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 자세를 알고 있는. 아니 지금 조합이 이태란 원저그 대 3저그 아닙니까? 저 그렇죠. 3저그? 네. 그러면 당연히 이태란 쪽이 근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그 스타쇼에서 테란이 조합을 보려고 많이 저그가 있는 팀이 조금 많이 힘들지 않았나요? 원래 팀플 자체가 저그가 후방가면 할 게 없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차피 여기는 뭐 해병에다가 요리사에다가 오더 많았어 오더 많았어. 자 일단 조합상 과연 3저그의 이 스타 팀이 뭔가 초반을 아니 근데 이거 초반에 그래서 초반에 뭔가 노릴까 안 노릴까 이게 궁금해요. 그런데 이제 약간 좀 변수가 뭐냐면 일단은 그 이태란이 주종족이냐 아니냐가 좀 중요하죠. 프로토스 유저가 두 명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 그 보강민 플레인 코치의 테란은 글쎄요. 네 이거 과연 바로 테란 못 죽여. 자 일단은 한 명만 맹독하고 저그 삼색 저그가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태란 상대로 후반으로 끌고 가기 힘들다. 이태란 못 죽이면 이게 끝나. 이태란 시간 있잖아요. 조심해요. 아니 얘 뭐냐? 진이 안 찍게 됐죠? 아니 그 궁금해서 물어봐? 네. 아 이태란 씨가 테헤란 루에 산다는 거 같은데? 가스만 타는 퀸 하나 찍고 저기 그 이란 쪽에도 테헤란이 있거든요. 테헤란 루에서 만들어진 게 테헤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테헤란이라는 쪽이 서로 박으면 그때 이제 블리자드 회사에서 나 어떻게 먹어요? 그렇죠. 테헤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스만 만드는 요즘 야 포인저 야 뭐야? 기다려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자 일단은 지금 3칼라로 오시죠? 네. 네. 3칼라. 오 3칼라. 3칼라. 네. 3칼라도 아니고. 3칼라도 아니고 3색도 아니고. 아 3칼라. 이것만 막아내면 이것만 막아내면 이제 핵쇼팀은 아 지금 기다려 안 내려면은 카드 세기네요. 네. 아 저기 입구 쪽으로 가. 평가 쪽으로 가. 네 어쨌든. 야 어쨌든. 여기서 이거는. 맞았다. 야 지금 어쨌든 막아 네. 이태란이 지금 도와줄 수 없거든요. 당장 명독이 가슴에 죽인다. 반대편 죽였어 노랑. 야 아니야 이거 실수했죠. 막는 분위기인가요? 도와주러 가요. 도와주러 가요 지금. 도와주러 오고 이제 도와주러. 야 이겼다. 아 근데 여왕이 잡히면 아 버티만 있고. 야 뭐하냐 니네? 형대요. 이영호 선수. 야 터내지 말입니다. 아니 다 우승을 알아. 지금 왜냐면 지금 아니 뭐냐 왜 세 명이 한 명을 못 죽여? 세 명이 들어가서. 네 이영호 선수. 네? 이영호 선수 왜 화났어요? 아 얘네 프로게이머 아닌데 이거. 프로게이머가 아니에요? 3대 1을 못 죽이네. 가야 돼 계속. 야 3대 1인데 지금 막거든요 어쨌거나. 계속 가야 그게 아니라니까. 역시 우리 팀장님. 아 달링이 나. 달링이 나. 아, 일단 역시 달라요. 아니, 달링이면 너 저그가 맹독가 지금 차야. 보강민 코치 아니죠. 아, 김성대. 네, 김성대 우리 부장님. 부장님. 왜 막혔지? 저그다 막혔다. 아니, 연륜. 노란 얘기. 네, 경력. 못합니다. 네. 그동안에 지금 그 핵쇼팀에 이제 막 와 나이스 난말이야 저거 뒤에 야 너네 그러고 놀 때가 아니야. 저거 뒤에 있다고. 야 맹독이 이미 테란에 뭔가 손길을 많이 아 이건 딱밤이다. 야 파란색. 자 벌써부터 지금 아우 진짜 이영호 선수. 아우 저 화염차 얄밉네.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아 저 화염차 누구야? 한글 코치. 네. 잠깐만 염차. 야 염차. 아 그냥 너무 못하는데 아예 그냥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발업을 안 했어? 아 발업이 안 돼. 아니 팀플을 하는데 3칼라 러시를 하고 다 드롤 뽑았어요. 야 틈틈이 보정하라. 아니 세 명 다 드롤 뽑았어. 세 명 다. 저글링 스피드업이 안 되어있는 이 저글링은 아우 진짜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선수인가요? 아우 열받아. 아 진짜 박대민에서는 참 좋은 팀 만났네요. 아 이거 뭐 헤엄차 거기다가 네. 김성대 아, 선수 저그가 또 맹독주까지 나와줬고 여기 못 들어와요 이제. 네. 이게 사실 아! 아! 아, 야, 아, 야. 아니 이게 3칼라로 한 명을 끝냈어야 됐는데 사실 이거 좀 실망스러운
아~ 네. 다시 하면 안 돼요? 생방이라. 아니 지금 그 동안에 지금 테란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있거든요. 얼마나 여유 있으면 불금지를 뽑겠어요. 아 지금 장어가 이게 조합이죠. 걸렸네. 아 이게 팀워크. 저기 한 명은 주동 올르고 한 명은 주동 나왔어. 아. 내가 내 스타팀이긴 하지만. 쪼그려 골라. 불줄이 멤버 두 마리에 죽었어. 난감하네 진짜. 아니 이 화염차와 불곰을 무슨 수로 막나요? 야, 아, 나한테 오냐? 야, 야, 성큰 좀 박아봐. 야, 근데 저 대업이 또. 무슨 색이야? 대업이부터 가자. 아, 아 잠깐만. 멀티를 하나마나. 대비까지 아, 아니, 대업이 9시. 9시. 아, 왜 그래? 대업이 9시. 아, 오지 마. 야, 이제 빨리 좀 죽여. 아니, 제일 아니 필요... 이게 바퀴가 나왔어도 말이지. 아, 오지 마. 오지 마. 바퀴가 나왔는데. 예. 그니까 바퀴. 아이고, 아이고. 이게, 이거. 아, 도망해줘. 와. 거기다 자극제까지 돼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뒤에 화염체까지 갑니다. 이거 아, 바퀴가 도망가기도 힘들 것 같은데요, 지금? 도망가요. 아, 잠깐만. 아, 진짜 이거는 뭐, 중국이 네. 사실 너무 불리했어요. 아. 3점과 나온 순간. 네, 미래가 없는 조합이었고. 미래가 없었는데. 쉽네요. 아니, 올랜더 왜 했냐, 우리. 전태양 선수는 지고 있는, 아, 이기고 있죠, 자. 예. 기분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아, 요즘. 평소에 맨날 당하기만 하다가. 네. 좀 많이 막 시키더라고요. 특히 막 대협이 형이 맨날 다리 아프다고 뭐 눈 떠다 아니 잠깐만요. 왜 그 이야기가 왜 나오지? 아니 전태양 선수도 나이는 어리지만 나름 그 잔뼈가 굵거든요. 네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네. 나는 아. 프로게이머 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렇게 부려먹어도 돼요? 아니 근데 진짜 아팠어요. 아 너무 아파서 한번 김대현 선수 그렇죠. 선수 생활할 때 감민해설이 있었나요? 네. 이거 강민해설이 네. 맨날 하는 건데 그 선수들한테 맨날 뭐 이렇게 해달라고. 네. 어, 네. 민영. 거기 뭐 참여하기가 쉽진 않네요. 아 이거 화염차가 진짜 많아 너무 많네요. 네. 올 염차예요. 아니 근데 저 화염차. 화염차 그건 먹습니다. 아, 태양이가 테란 걸렸어. 아니 부동하지 마라. 아, 1경기부터 이 모래 언덕. 아니 근데 빨간색 아무것도 안 네, 뽑아. 신박한 3적의 어 지금 저건 네. 스피드업도 안 됐어요. 누구야 누구? 이제 된 건가요? 저 우리 그 아니 이거 그냥 우리 집에 쓰면 안 좋아. 정말 당황해. 아 이거 너무 너무 좀 압도적인데요. 근데 이게 1경기 끝나봐야 이 선수들이 한 명은 죽인다. 한 명은 죽여. 긴장감을 알게 됩니다. 한 명 다. 지게로시 당했어. 야 지게로봇까지 떨궜고요. 한 명만 캐. 지게로봇 세레머니까지 나왔습니다. 나도 살려줘. 지게로봇 두 개 닮았고. 야, 나 때문에 이겼는데. 아, 이게. 아, 전략이 좀 약간 야, 아쉽네요. 그러니까 네. 진짜 모른 거네. 아니, 기본적으로 삼색 저간하면 사실. 아, 김성대. 그 초반에 아, 한 집 노리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전략이 제가 봤을 때는 네. 좀 안 좋은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배를 불리는 게 낫습니다. 취지! 예! 자. 이렇게 해서 1부 첫 경기 3대3 팀플레이 경기는 압도적으로 예, 행쇼 팀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건 네. 네 바로 우리 부장님 그렇습니다. 네 그걸 막아내는 그 순간 끝냈습니다. 네. 혼자서 자 어, 먼저 이 팀 승리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우리 그 부장님 네 김성대 예전에 그 부장님 소리 듣던 부부장님이죠. 지금은 네, 잠실 신천에서 네. 네, 족발을 팔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제 그 도부장님이라고 우리가 불렀죠. 네. 그리고 이제는 와, 그 자리를 완벽하게 이어봤어요. 오늘 경기하는 거 보세요. 자, 그 김성대 팀장. 네. 어, 그 상대 저그 삼색 저그 보고 자신의 올이라고 좀 예상을 했나요, 어느 정도? 아, 다 들리더라고요. 어, 강코치님을 좀 때리고 싶은 마음이 커가지고. 아니, 그 평소에 그 강대강 코치에게 좀 매치게 많은가 봐요, 김성대 선수? 그런 것도 좀 있는데 네, 시작 전에 제가 경고 한번 드렸고 그렇지 한 번 제가 했다고. 아, 자, 네, 네. 골랐어요. 다 올랜덤 하기로 했는데, 제 혼자 종족 골랐어요. 아, 네. 아 진짜 치사하다. 네, 진짜 치사하다. 부정행위. 진짜 치사하다. 그리고, 그리고 말하는 거 듣고 하고. 여기는 무리 없기 때문에. 아, 괜찮아요. 여기 무리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 그, 우리 패배한 스타팀. 자, 이영호 선수가 화내는 거 처음 봤어요. 네. 이영호 선수가 화내는 거 처음 봤거든요. 예. 저 밖으로 나가는 줄 알았어요. 네.
자, 이영호 선수. 예. 첫 경기를 패배했는데 어떤가요, 기분이? 제가 볼 땐 저희 팀의 기량을 너무 높이 평가했던 게 패이지 않나. 저거를 해선 안 될 애들인데. 네. 제가 볼 땐 랜덤을 해선 안 될 애들이에요. 네. 아, 자신을 주전격을 네, 했어요. 왜 랜덤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 자, 그러면 역사적인 스탱 슈만의 벌칙을. 벌칙을 수행하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자, 행쇼팀. 나는 정말 딱밤을 꼭 때려야 되겠다. 내가 대표로 가서 네. 저 다섯 명의 머리에 아주 땀이 나게 해주겠다. 네. 자, 누가 나가겠습니까? 역시 맺힌 게 많은 김성대 선수! 자, 나와주세요. 자, 제가 근데 다 때려야 돼. 네, 네. 아, 다 때리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도와드릴까요? 이런 개가 흔치 않아요. 어? 이런 개가 흔치 않기 때문에 그동안 맺힌 거 다 푸세요. 근데 이런 것도 되지 않아요? 이게 네. 한 사람당 다 한 대씩 말고 한 사람을 다섯 대 이런 것도 안 돼요. 아, 그런 거는 아니, 아, 너무 잘하는 거 같아. 아, 지금 재밌게 해야 되니까. 아, 강강. 한 명이 가가지고 풀파워로 잠깐만요. 야, 죽어라! 이거 아니, 네. 사실 아니, 룰은 부장님이 다섯 대를 때리는 거예요. 아까 룰은 사실 정해져 있는 건데 이거는 MC 권한으로 MC 권한으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네. 아 근데 세 명도 불만이 많은 것 같더라고. 아, 제가 총 때문인 것 뿐이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칭 게 많은 김성대 선수의 딱밤 몰아 때리기. 근데 왜 저러세요? 근데 이게 네? 저라고 안 했잖아요. 아닐 수도 있죠. 네.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 저라고 안 했잖아요. 네.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전부 다. 잠시만요. 예. 자, 여러분. 이게 잘했다. 자, 여러분. 과연 누가? 딱밤 몰빵의 희생양이 될지. 김성대 선수! 다 같이 때리는 거죠? 한 명만, 한 명을? 한 명한테 몰아 때리는 겁니다. 다섯 대를. 혼자서 다섯 대 때리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대입니다. 여섯 대입니다. 아, 쟤도 세 대는 때리고 싶은데. 뭐, 나? 나? 원하는 사람 다. 오케이. 오케이. 아, 나 왜, 나 왜, 잠깐만. 우리 친하잖아. 맞을 때는. 우리 이거 맞죠? 할 것 같아. 네, 세게 예 알아서 때리면 돼요. 강도는 아 그럼 잘못 때리 이마까지 까주고 자 아 너무 약하다. 너무 약하다. 아니 지금 행쇼 팀에서 약하대요. 세게 때리려고 한 거 때린 건데 명식 선수가 아주 지금 때리고 싶은 욕구에 제일 안 돼. 아 명식아 와봐. 야 이게 가가지고 김성대 선수 뒤에 서요. 그래서 이 팔 옆으로 손만 넣어서 대신 때려주면 되잖아. 자, 김명지 선수. 누구? 아, 코치님. 아, 제가 때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니, 잠시만. 아, 지금 보니까요. 강경 코치. 권한이 네. 있으시니까. 지금 다 건너뛰었어요. 저만 다 맞는 거예요? 네. 네, 저 왜 여기 이 팀에 지금, 지금까지 지금까지 네. 강경 코치 네. 누구에게 딱딱 맞아본 역사가 있어요? 아니 어렸을 때 많이 맞고 살았죠. 그러니까 이 스타 선수 하면서 없죠. 단 한 번도 없죠.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예전에 그 군군에 있을 시절에도 네 거의 고참이었잖아요. 네, 저 제일 고참이었죠. 네, 저 때린 적은 없어요. 아 때린 적은 당연히 없네. 근데 이제 맞아본 적도 네.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맞아보겠네요. 네. 아 땀이 왜 이렇게 나죠? 자 그러면 때려줄까요? 네. 저 근데 때린 한 번만 때릴게요. 영상에 한번 남기고 있어. 그동안에 누군가 쌓인 걸 한번. 죄송합니다. 4년에 한 번. 아프죠. 아, 근데 이제 기대도 돼요. 명시가 이걸로 호두를 까거든요. 진짜로? 쟤는 좀 센터인데. 김명식 선수의 땅밤을 호두를 깎는다. 호두를 까 이거 그 UFC 하기 전에 얼굴 바르는 거 있잖아. 이거 상처 안 나게 하는 거 이런 거 발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여기 왜 온 거예요? 맞았어요. 최현석 코치도 맞았어요 지난주. 자 김명식 선수. 아 제가 나머지를 다 때려야 되나? 때리고 싶은 만큼 여섯 대 안에서 다시 다 자. 호두라고 생각하세요. 코치가 아닙니다. 네. 여기가 좀 아프거든요. 아! 여기 한 대 우선. 자, 세게! 와, 지금! 게다가! 싸우자! 게다가! 아니! 난자놀이를 노렸어요. 자, 지금 우리 PD님이. 네. 세 대 남았답니다. 아무나. 오. 아무나. 살려줘 형씨가. 아니 지금 강렬 코치 빨개졌어요. 한번 때린 걸로도 많이 세가지고. 세 대를 아무 대나.
자, 이용호 선수는 피하네요. 네, 아무나 다. 아, 용호 형은 근데 게임을 안 하셨는데 맞으면은. 나도 안 했어. 나도 안 했다고. 자, 다음은. 네. 같이 방 쓰는 송이요. 아, 또 네. 팀 동료. 아. 또 같이 방을 쓰다 보면 불만이 생기죠. 조금 네. 조금 불만이. 있어요. 아침에 이불 좀 개라고 하고. 한 마디씩 하면서 한 대만 세게 때려. 한 대만. 오! 아니었어요. 고강민 코치의 그 호두 깎는다는 말이 네. 진짜 실감 나게 때려요. 아, 그럼요. 아, 저걸 제가 맞았다가는. 네. 저는 방송에서 자 지금 명시야 얘는 마음에 안 들지 얘들 때려 잠시만요 너 잘할게 지금 김명시 선수 네. 지금 그 실시간 여론이 네. 이용호 선수 좀 맞았으면 아. 좋겠다 여론이 누가요? 있어요 누가요? 팬들이 네? 어떤 팬들이 아 진짜요? 네. 네 제가 팀에서 막내인데 어떻게 네. 이렇게 영호 형을 근데 코치가 아니 여기 1999년부터 이 코치 어떻게 들어와서 지금 15년을 하고 있는 아니 살아있는 전설인데 살아있는 전설은 때리면서 이런 마저수를 못 때린다? 와 이게 아니 진짜 부은 것 같은데 진짜 장난 아니다 그러면 이게 시계상 계산 한번 네. 해가지고 자 한번 안 봤거든요? 네 그럼 약지로 한번 약지도 꽤 세거든요 자 많은 팬들이 원하는 이영호 선수의 딱밤 잠시 이마 좀 네. 자 과연 와!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세? 아 진짜 호두 까겠는데 이거? 네. 와 진짜 장난 아닙니다 호두 까러 온 것 같은데 진짜 호두 까겠는데? 맞는 순간 내가 장난이 아니야 자꾸 때리고 싶다고 난리더라고요 자 이제 한 대 남았나? 호두 까기 명식이요 시간 강해상 끝까지 때리겠다네요 자 마지막 한 대 마지막 한 대 공평하게 제일 세게 아, 자 난 잘 때리네요 주성욱 선수 풀파워 한번 보여줘 와 자 안경을 왜 이거 자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스타팀 사실 오늘 그 준비하고 올 때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왔을 텐데 1경기 패배 이후에 딱밤 맞고 나니까 어떤가요? 저쪽 팀으로 가고 싶어요 아니 이기겠다라는 게 아니고 저쪽으로 가고 싶어요 뭔가 이영호 선수는 2경기부터 지금 경기 세팅할 그런 저 김명지 선수 제가 팀장이었으면 김명지 선수 뽑았을 텐데 아~ 왜 김명식을 안 뽑고 아니 저렇게 쓸 줄 몰랐지 자 아주 그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고요 이렇게 세게 때리는 딱밤 선수는 처음 봤습니다 그죠 아, 그렇죠 네. 아니 딱밤 선수예요 선출 딱밤 선출이에요 딱밤 선수 아 잠시만요 아 지금 긴급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웬만해서 피드 말 잘 안 듣는데, 네, 그 박태민 해설이 맞아야 된답니다. 왜요? 해설자는 피해가면 안 된대요. 뭐야 그게? 때려주세요. 아니 방송을 하면서 규정이 생기는 거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저희가 하는 역할 해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항상 맞아 왜 불쌍한 역할이에요. 아 근데 너무 아픈데 진짜 강대근 코치한테 때렸듯이 똑같이 때리셔요 아 무슨 소리예요 진짜 제가 어릴 때 많이 게임 좋아했어요? 보셨던 분인데 네. 아니, 참고로 자 김명희 선수 네. e스포츠 팀 가운데 네. KT 롤스터의 라이벌 팀은 아 SK 반드시 이겨야 되는 팀은 SKT1이죠 그거 아세요? SKT1에 있었죠 박태민에서 우승을 네. 해야 될 때 네. 두 번을 박태민이 있을 때 주문했습니다 아, 저희랑 인연이 안 좋으신 분 네. 네. 자, 광안리에서 그거... 눈물의 회전 네. 자, KT 롤스터의 어떤 그 예전에 뭐 무관의 제왕이네 그 서론 받게 했던 팀이 SK 텔컵 T1 그 팀에 박태민 해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이게 빨리 뭐 때려, MVP 그냥 빨리 때려 그냥 빨리 때려 세게 쓸게요 진짜 잘했어. 자 이거 빨리 넘길게요. 지금 박태민 해설이 빨리 넘겨야 돼. 폭발 직전이기 때문에 자 빨리. 이렇게 해서 1부 3대3 딥플레이 경기를 마치고요. 과연 이 뜨거워진 열기가 2부에서는 어떻게 진행될지 잠시 후에 네 2부 유망주 1대1 대결을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진짜 세다. 와.